안녕하세요. 어머머머. 왜 그래? 불 좀 낮춰요. 네. 안녕하세요. 여기 맞춰 놓네. 진짜 안 돼. 불 낮춰. 오, 맛있겠다. 이거 오늘 짭밥 맛이. 빼요, 빼요. 이빨이 다 붙이게. 야, 이 기름이 막 뚝뚝뚝뚝 떨어진다, 야. 오, 어느 먹어야 돼? 이거 먹어도 돼? 따뜻해. 안 되는데? 이건 뭐? 아까 그 정육점 사장님은 여기에는 고기가 맛있는 고기래. 다버린 그거. 나 기다리면 뽑아놔 주죠. 이거 나도 안 돼. 나도 빨라봐. 고기 튀어. 맛있어? 너 맛있어? 맛있다. 고기 좋다. 고기 좋다. 그래? 오늘 배고팠구나. 아니? 배고팠으니까 고기 있겠으면 좀 맛있다. 그게 안 보이는데? 에이, 삼겹살, 삼겹살이야. 아까 한 근 반 산 데 3만 얼마 나왔어. 아, 못 먹어야겠어. 가위 좀 잡아. 요거 전부 먼저 올려줘. 자. 배달이 있잖아. 미치 맛있다. 배달이. 응? 배달이. 배달이? 고기다. 거의 이름 먹은 김치다. 오. 고기다 넣으라고. 김치도 넣을까, 거기다? 네, 좀 넣어. 파 비운다? 파도 김치다, 안 할 거야. 아유, 언제 먹, 이 고기 먹어라, 먹고 저리. 밥은 하지 마. 파도, 거기 얼큰한 거 있으니까, 머리 넣으면, 파도 먼저 넣어.
어디 있나 내가 볼게. 연동 거래. 이따 그래. 여기 또 왔다. 그 앞에 앞에. 어. 여기만 이렇게. 어, 그래, 이렇게. 가 들을 때 깨 적은 거랑 있었냐, 깨 적은 거랑. 상추에다 깨 하나 적은 거 넣어서 이 잡다. 그런 맛이. 양념한 거야, 그 집에서 한 거야. 반찬들도 있고. 이거 저기 안 좋아? 언니 제일 앞에 거 밑에 바깥만 밑에 바깥만 언니 왼쪽에 저거 대거 저 아이 응 딱 들어가네 아니 아니 그 옆에 밑에 눌러줘야지 순치로 어이구 이제 눌러놓은 데 밑에 아 나는 것도 먹지도 않네 그것도 먹지도 않은 그런 거 하네 도둑질도 그래 번개고 자꾸지 못해 모르는 건 됐다 빨리 오라 몇 분 나서? 5분 더? 아니 그건 좀 저기 해줄게 이거 감자가 좋은 거예요. 이게 부서지지 않아. 쫄깃쫄깃 돼, 감자가. 잘 샀어. 고스란히 더워서 나도 안 올랐네. 저기 나와야지. 저기 앉아. 다 됐다. 저기 나와야지.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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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봅시다. 다 됐습니다. 응. 다 됐다. 고생했습니다. 이제 이거 나 먹겠습니다. 야, 이거 보니까 아까 그, 뭐야. 뭐? 배치? 어. 신고해? 13초. 깻잎은 안나 이거 안나 이런 너무 작아 놓자 그다음에 그거 이 사발에 그 여기다 놓고 그거 아무거나 하나 여기다 놔라 그니까 그거 현금 쪽에 좀 당기는 거 이거 자기 저거 그 꽃치워 아 이거 이거 깻잎 여기다 올려놔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와봐 저기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, 일단, 우리 뭐 거기 잘 먹는데.
식감이 아닌가 편향이 좋아. 감사합니다. 더 맛있었다. 고기 맛있는데? 야, 가만히 있으라. 한 입 정도 꾸꾸려 오거든. 아이고, 아침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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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친 안 해먹어. 다 못 먹어. 미리 다 넣어. 자, 많이 넣어. 이거 잘 났어? 어, 떡이 쉬어. 나도 나도 그럼 되게 크게 하는 거 뭐, 밥? 살 때 먹을만 한데. 아, 그냥 한입살에다 먹으면 맛있어. 살 안 굽어져도 그냥 먹으래 해, 지금? 뭐, 아니, 밥이. 나 봐봐 뭐. 비싸게 되고 먹어야지. 말도 안 나오네. 이 말하는 것도 배고프구만. 말하는데 에너지 얼마나 나간다고. 쌔쌔쌔쌔쌔쌔쌔 뭐. 똥꾼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이거 아무나 못해. 똥꾼은 내가 독감분들 진짜 잘해. 진짜 배울만 배울 점이라니까 이게. 이게 헌 또 머리에 들어야 뭘 얘기를 하지. 이게 얼마나 자랑이 많아. 그게 그냥 적적적적 그냥 말이 나오고. 본사에서 거기도 다 그거 먹고 잘한다네. 본사에서는 거기 안 먹는데
그거 소리가 좋는 거지? 아, 매워. 참아라. 아까 저기 있는 거 봤다. 응, 없어. 응. 안 남은데? 여기 있다. 청양고추가 정신이 뺑 돌아간다. 지금 우리 동네에서 지금 내가 웃겨본 소리 할게요. 쌈을 싸서 며느리하고 시어머가 사이 안 좋아. 근데 며느리가 저기다 뭐지? 시어머가 며느리를 너무 막 미워하고 이래 가니까요. 밥 먹을 때도 미워한단 말이야. 그, 예, 쌈 싸먹는데 꿀을 불기를 하잖아, 이거 꿀을. 응? 예. 야, 불기 쌈이나 점심에 먹자 해서 며느리 가서 불고 잔뜩 따다 왔어요. 안 쳤어. 그, 먹는단 말이야. 쌈 싸서 강내바보 그 며느리가 이게 한 쌈 싸서 먹다 왔으니. 몸이 딱 막혔어. 그니까, 몸을 딱 그니까 눈 딱 뭉쳐 쫙 붙이지 않습니까? 시어머니,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대답대 한다고. 며느리는 밥 먹으면 쓰는 거 없어. 죽을리고, 진짜 안 돼서 그걸 딱 깨고 며느리 죽었단 말이야. 불났게 죽지? 그냥 죽어가지고 있지. 그 시어마요. 그 밤무자 막 세우고 난리야. 그 먹임에 죽느라, 먹임, 면제다가 그 작은 게 된 거, 그 사람 어떻게 사냐. 죽었단 말이야. 아, 됐다. 아, 하면서 근데 고추 잘 먹지? 아이고야. 앉아. 앉아가 6초년대도 다른 가슴 푹 붙어오잖아. 푹붙어오잖 있으면 눈 쫀쫀쫀쫀. 이런 감정이 있거든요. 쫀쫀쫀쫀거잖아. 근데 익히면 푹붙어오 한국에 차이 감자 있다더니 이건 저 차이 감자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안 먹어. 부실부실한 거지. 딱딱한 거. 이거 반찬에 거. 먹기 맛있겠다. 그래서 그러잖아. 이거 익으려고 할 때 닦으라고 그걸 진짜로. 이 찰진 감자가 부엌 힘들어. 반찬이 딱 그죠. 부실부실한 감자는 먹다가 이게 목이 맨단 말이야. 이건 찰지잖아. 그래서 이거를 이 감자를 김현숙님 홍중님, 북한대 사랑방, 그거 몇 달인지 가는. 박사탕 있지, 이거 껍질 까서. 맛있어. 그거 좀. 잘 돼. 탈감자는 그거 그죠? 양강도 사람들이 가끔 다 박사탕이라 하더라. 우리는 환경도에서 박사탕이란 말 못 들어봤어. 박살내 먹는다, 박사탕인가? 탈감자 맞아. 그게 탈감자 같은데, 그치? 우선 알아놨다가 쓰리. 이거 완전 딱딱해. 할 일은 되긴 하고. 그냥 먹어요. 이빨 두드나 그냥. 더 볼까?
아, 오늘 구워주기 싫습니까? 우리 아니, 이제 시작인데 정말. 이거 물어봐야지 배부르지 않으니까. 손님이 잘 계신다. 뭐 가리지 않았을까? 누가? 여기네? 야, 어머니 생일마다 가리는 음식 얼마나 많은 줄 아는지.